자, 고양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모델링 해볼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작업 평면이죠. 자, 이거는 직교용이죠. 이거는 2D. 3D 할 때는 이쪽이 낫고요. 직교, 그러니까 이 2D 스케치는 여기가 좋습니다. 위에서 볼게요. 자, 일단은 인서트. SK 스케치 파일 PNG, JPG가 되고요. 이거는 드롭박스 PC. 에서 부를 수 있대요. 요거는 돈을 내면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이 호환이 된다 이거죠? 이겁니다. 제가 바탕화면 나왔어요. 요거죠? 고양이? 여기. 자, 머티리얼은 재료는 인테리어 같은 거할때 벽지 붙이는 거고 이미지는 그냥 쓰는 거죠? 이게 낫겠죠? 클릭합니다. 자, 이미지를 부렸죠? 그냥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는 그냥 적당히,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일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은 선택, 스케치 면이고요. 이거는 그루브를 만들면 이렇게 뺀지매질합니다. 코팅이 된 상태라 제가 겹쳤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도 굵은 선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편집하려면 클릭해서 그룹을 깨뜨려야 돼요. 익스플로드. 자, 거칠거칠 되죠? 이거는 편집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 상태에서 클릭하고요. 자, 이걸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거하고 이거 틀리죠? 이거는 선택하면 되고, 이거는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이렇게 클릭해서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를게요. 여기도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서요. 필요 없는 건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자, 따닥 해서 메이크 그룹. 그룹 만듭니다. 왜냐면 그룹한테 코팅해 놔야 작업할 때 편해요. 자, 크기가 얼마인지 볼게요. 줄자를 가지고 여기 클릭, 여기까지가 얼마인가를 체크를 해보니까, 864. 제가 하는 거는 10배 키워도 한 300, 400 정도 되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400 하면 물어봅니다. 바꿀 거냐? 요 거리를, 그죠? 요거는 400만큼이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400쯤 됐죠? 자, 이제는 이동합니다. 요거를 여기서 요거를 클릭합니다. 여기 중심쯤 여기를 클릭하고요. 좀 이동한 다음에 격자 0,0,0 격자 엔터. 그러면 원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굳혀야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잠금합니다. 요거 잠금. 이러면 해제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봐야겠죠. 자, C. 그러니까 원점 위치가 안 잡히네요. 그러면은 원점 찾기 위해서 가이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이드가 생기고요. 여기서 원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내용물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에서 디폴트 스타일 엑스레이. 속이 투명해 보입니다. 이 상태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원을 그립니다. 원 클릭하고 그렸는데 이게 약간 타원이죠.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S 스케일. 스케일에서 약간 느리고 느리고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렉탱글이죠. 렉탱글에서 확대한 다음에 그래서 요쯤 되겠네요. 요쯤 이렇게 되고 A에서 하나 둘 반원, 하나 둘 반원, 그죠? 자, 이거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자, 얘를 회전. 여기서 여기까지로 이렇게 돌립니다. 자, M 이동이죠? 컨트롤 키 복사. 여기 눌러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회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하면 되죠? 자, 코의 경우 다시 코는 C 서클로 여기 이렇게 코를 그린 다음에 자,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지우개를 지우면 코
하고 이제 반만 딱 빼죠. 그다음에 여기 폴리곤. 아, 이게 참 불편해. 폴리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아크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제 탄젠트가 맞다는 거죠. 클릭, 클릭, 지우고요. 여기 아크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하시죠. 여기도 확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우개로 지웁니다. 여기도 확대해서 여기 지우개로 지웁니다. 여기 좀 뿌듯한 건 여기 좀 서로 부드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이 상태로 스타일에서 목공을 바꾸는 거죠. 자, 얘는 선택해서 안목하고요. 지워버리고요. 라인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면 되겠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거 지우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 덩어리에서 이렇게 다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고 M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고요. 복사 버튼 누르고 대칭 이동 기준 녹 빨간색이죠. 클릭. 자, 여기 이만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축 지우면 이 선이 보여요.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입체를 보고요. 이렇게 해서 30mm 올리고요. 따다다 해서 그룹으로 만들고. 자, 솔리드 그룹이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익스포트. 밑에 STL 있는데 안 보이네. 옆에 또. 잠깐만, 이렇게 좀 줄여볼까요? 아, 좀 더 줄여야 되나? 여기, 여기. 요 STL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세이브해서 저장하시고, 여기 STL로 저장하면 되겠죠. 이게 많이 초기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리드 그룹 상태로 저장해서 STL 저장하면은 잘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합니다.